정한님 번역의 중국 괴담 귀신이 배를. 1999년 귀주성 시봉현 류장진 와동강가에 있는 작은 동네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버지께서는 그곳에서 보건소 의원으로 근무하셨기에 매일 사람들의 건강을 챙겨주시기 위해 보건소 안에 계시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다니며 사람들의 몸을 진찰하시느라 이리저리 바삐 다니셨다. 그런데 그 작은 동네 안으로 들어가려면 강에 걸려있는 로프를 잡고 건너가던지 아니면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데 배는 거의 다니지 않아 배 주인이 어쩌다 움직일 때에만 같이 타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로프를 잡고 강을 건너셨다. 아버지야 늘 그렇게 다니시다 보니 습관이 되어서 괜찮다고 하셨다. 10월의 어느 날인가 아버지께선 먼저 다른 동네 환자들을 진료하신 후 어느 집에서 받아온 막걸리를 들고 작은 동네로 다시 건너려고 하시는데 다행히 배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보여 급히 달려가셔서 그 배를 잡고 타셨다. 그날은 배주인이 아닌 아들이 배에 타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궁금해서 물으셨다. 아버지는 오늘 뭐 하시고? 아, 요통이 심해지셔서요. 아이고, 한동안은 괜찮다고 하시더니 노인네가 일을 무리하시더니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이런, 네가 좀 도와드리지 그랬냐? 아이, 싫어요. 저는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고요. 뭐, 떠나는 것은 떠나는 것이지만 그 전에 네 아버지 무리하지 않으시게 좀 일을 도와주란 말이지. 그래서 제가 지금 대신 일을 하는 중입니다. 잘했다. 내가 내일이라도 네 아버지 상태를 좀 보러 가마. 그러세요. 여기가 왜 이러지? 배 위에 두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느 부위에 다다르자 물이 소용돌이 치는 듯한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이다. 아이고, 물이 많이 늘어났네. 그런데 저기가 왜 저러지? 그러게요. 혹시 뭐 어디 안 좋은 일이 일어났나? 이 사람아, 뭔 불길한 소리를 하는가? 배를 탈 때는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선생님도 미신을 믿으세요? 미신을 뭐 완전히 불신하는 편은 아니지. 저 뭐야? 그 찰나의 배가 그 소용돌이로 다가가며 노를 저어 조종을 하려 해보아도 쉽게 움직이지 않았고 계속 그곳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노 하나 더 어디 있냐? 선생님 뒤쪽에 있어요. 아버지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배주인의 아들과 함께 노로 배를 조종하려 하는데 정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온 힘을 다하여 그곳 반대쪽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배에 물이 들어차더니 배가 천천히 가라앉으려고 하고 있었다. 아저씨, 배가 가라앉아요. 왜 이러지? 빌어먹어. 물 밑을 보거라. 아버지께서 가르친 쪽을 보니 물 아래 두 명의 사람 그림자로 보이는 것들이 배를 잡아당기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저것들 뭐야? 저리 꺼져! 꺼지라고! 배주인의 아들은 젊은 혈기에 노를 휘두르며 그것들을 치기 시작했다. 아버지께서는 급히 그런 배주인의 아들을 말린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막걸리를 그곳에 부었고 그러자 그 사람 형체의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럴 때는 난동을 피우면 더 큰일 난다. 저들을 달래야지. 네 아버지가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주시더냐? 배주인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한참 잔소리를 들으며 각자 갈 길로 갔다고 한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 아버지는 다시 그 동네의 배주인 집으로 찾아가 요통에 연고를 발라주고 몇 마디의 당부를 하고는 배주인의 아들의 배웅을 받아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아버지가 내리시고 다시 동네로 건너가는 그 배를 지켜보고 서 있었는데 어제 물귀신들이 난동을 피운 흔적이 조금 남아있는 것을 보았고 아버지께서는 그냥 피식 웃고는 몸을 돌려 다른 동네로 가 자기가 늘 하던 일을 하셨다고 한다.